결국 2022년 프로야구 FA도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저도 이제 무서워요. 제 한계가 어딘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6년에 150억. 보장 기간에 대략 115억 정도. 20억 정도. 대략 한 18억 정도. 한1 플러스 1년에 최대 4억 정도. 그래서 보면은 일단 김전 선수 6년이 아니라 4년에 115억. 역시 타자는 홈런 치고 봐야 되는구나. 손아섭 선수가 4년 64억 인시행 가게 되었고, 손아섭 선수 대체로 마구마구식 플래툰을 기용을 하겠다. 우리 성민규 단장님의 끝은 과연 어딜지. 또 박병호 선수가 3년 30억의 KT에 가게 되었고, 키움이 끝끝내 오퍼를 안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박병호 선수 하나 가지고 볶아먹다가 오퍼조차 안 했다. 이정호 선수가 왜 팀을 떠나려고 하는지 괜히 수전 놓고. 그래도 뭐 이러니저러니 하더라도 이번 FA의 진정한 승자는 2037년까지 연봉을 쳐드시는 크리신이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연봉은 잘못 맞추지만 호선수 연봉은 또 기가 막히게 맞추기 때문에 FA 협상이 종료가 되고 내년 시즌 보류 선수가 발표가 되었고 각 구단별로 연봉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원래부터는 또 KBO에서 새롭게 셀러리 캡이 적용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2022년에는 연봉조정 신청자가 따로 있지는 않았고, 작년에 주건 선수가 신청을 했었던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당연히 프로야구가 가장 인기 스포츠인 것도 있고, 또 남의 연봉 이야기가 또 가장 재밌기 때문에 야구라는 종목의 특수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패넌트 레이스 한 시즌을 치르는데 팀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 뭐 이런 구단 경영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반면에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스탯이겠죠. 결국 이 스탯으로 연봉을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 프로 선수에게는 이 연봉이 알파이자 오메가, 다른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선수는 젊음이 재산이고 이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FA 시즌에는 경기도 계약도 목숨 걸고 하는 게, FA 계약금이 이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구는 가장 선수와 팀, 그러니까 개인과 팀의 배타성이 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기 종목에서는 팀이 이기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선수 스탯이 따라오거나, 혹은 선수 스탯을 잘 쌓다 보면 결국에 팀이 이기는, 이 팀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이고 개인의 승리가 곧 팀의 승리가 되는 상호 의존적인 경우,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팀을 이기게 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다라는 대합의가, 반면에 이 야구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반례, 익스클루시브한 경우가 많아요. 벤 다이어그램의 이 외곽 부분이 다른 구기 종목에서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승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에게는 불리한 경우, 반대로 개인 스탯에는 유리하지만 팀의 승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찌. 야구는 좋은 선수가 많으면 이긴다.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면은, 2021 시즌 키움의 마지막 경기 기아전, 당시 반 게임 차 6위였었던 키움이 이 경기를 이기고 5위였던 SSG가 지게 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이용규 선수의 타율은 454타수 134안타, 그러니까 2할 9푼 5리, 1타수 1안타를 치면 2할 9푼 6리, 2타수 2안타를 치면 2할 9푼 8리, 4안타를 치면은 3할로 시즌을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또 4안타라는 게 절대 하지 못할 스탯은 또 아니다 보니까, 또 이용규인데 첫 번째 타석 안타, 두 번째 타석 2루타, 타순이 빨리 돌아서 3회 만에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서게 됐고, 풀카운트, 공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진 상황, 개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휘둘러서 안타가 되든지 아니면 땅볼로 죽든지, 팀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걸어 나가야겠죠.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린 경기니까. 결국 이영규 선수는 볼넷을 걸어 나갔지만, 과연 여러분이었다면 당시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프로야구는 보통 5회 말이 끝나기 이전에 뭐 우천이나 다른 이유로 경기를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취소시키게 되죠. 4회 16대0으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의 선발 투수, 상대팀의 시간 지연 작전으로 어떻게든 시합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투구를 종용하는 감독, 결국 16대10까지 점수를
허용을 하게 되고 이 화가 난 선발 투수는 덩달아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강판이 되고 맙니다. 비어 등판한 선수에게도 무리한 투구를 윽박지르다가 결국 16-7로 역전을 허용하고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이고 원아웃이라는 만화에서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늘 선수와 팀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하나의 예시이지 않을까. 야구에는 다른 구기 종목에 없는 단어가 있죠. 바로 희생.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암묵적으로 팀이 선수에게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룰북에 명문화되어 있는 스포츠는 아마 야구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건 또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과연 팀배팅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과 팀의 어떤 간극을 좁혀왔던 것이 바로 메리트라는 제도인데 선수들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당의 스탯에 거는 거 이 메리트는 내 게임에 거는 것 일종의 승리수당인 거죠. 특히 삼성이 이 메리트가 후하기로 아주 유명했었는데 특히 클러치 상황 플레이오프를 가느냐 순위 싸움의 아주 결정적인 게임에는 게임 전 미팅을 할 때 수석 코치가 탁자를 한번 치면 1,000만 원 두번 치면 2,000만 원 세번 치면 3,000만 원 게임을 이기면은 그날 엔트리에 들었던 선수들이 수당을 나눠 갖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 무사 1루에서 2루 땅볼을 치고 타자가 더그아웃으로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든 후속 타자들이 안타를 쳐서 2루 주자가 들어오게만 하면 게임이 이길 수만 있다면 뭐 그날의 성적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의 메리트 보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팀이 이기면 된다.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로서 자연스러운 이 마인드셋이 승리수당이라는 수단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첫 번째 원인은 야구는 데일리 스포츠 워낙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또 경기 시간이 길기도 하고 체력 안배 특히 잘 지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프레임이 좀 고착화되면서 승기가 기운 상황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묵인되는 경향성 이건 뭐 선수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단은 잘못이 없느냐? 많죠. 두 번째는 영공 3장 방식. 펜트레이스 때는 팀을 위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팀의 1점을 위해서 희생번트를 강요하고 번트를 대는 선수는 결국 자신의 한타석을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프로 선수에게 한타석은 100만원짜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이 끝나면 팀의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보다 타율이, 장타가, 실책이 특히 이런 클래식 스탯으로 어떻게든 연봉을 후려치고 또 득점, 수비, 주루 이런 팀의 승리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자꾸 후려치니까 이 선수들은 이 수비, 주루 이런 스탯을 타석에 서기 위한 어떤 세금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도루 안 하려고 하지. 내 타석에서의 주루는 진짜 미친 듯이 뜹니다. 한 베이스 더 갈수록 내 장타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주자가 된 이후의 스탯은 사실 내 고가가 아니게 돼요. 도루를 하든 이제 센스 있는 주루로 득점을 하든 그 점수는 내 득점보다는 타자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박혜민 선수가 4년 연속 도루왕을 했었는데 과연 4년 연속 타격왕, 타점왕, 홈런왕을 했었어도 박혜민 선수의 연봉이 3억대였을까요? 물론 가치는 다르겠지만 이 타이틀 홀더가 이 정도인데 다른 선수들은 어땠겠냐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구단의 유리한 잣대를 선수에게 강요를 하니까 선수들도 이제 질리는 거죠. 사실 부상은 타석에서보다 수비, 주루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선수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외국인 선수들 K야구 문화, K전체주의 이 팀퍼스트 문화가 외국인 선수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워낙 대부분이 10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렐라가 주루로 울림을 줬다 뭐 이걸 개소리로만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게 여태껏 그랬던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팬들은 뭐 전력 질주가 사라졌다 허슬 플레이가 사라졌다 고액 연봉 받으니까 배때지에 기름이 찼다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선수들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굳이 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프로야구가 4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었던 선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선수들이 부상당했다 성적 안 나온다 가차없이 연봉 후려치 공로를 말년에 대우를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제 낭만으로 야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구단이 워낙 갑 중에 갑이었지만 이제는 선수들도 바보가 아니고 젊은 선수들은 어릴 때 절정의 기량 때 팀의 승패보다는 내 스탯 위주의 게임을 하고 에이전트 끼고 연봉 최대한 끌어올리고
FA 때는 돈 많이 주는 팀으로 유니폼 입고 있을 때야 선수지만은 유니폼 벗는 순간 그냥 공 잘 던지고 공 잘 치는 아저씨니까 이 SSG표 낭만 야구가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게 다쳐서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그것도 BFA 선수에게 그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한다? 다른 구단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 와 이건 나라도 진짜 존나 감동할 것 같아. 이 클럽하우스의 분위기가 내가 마음 놓고 이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아이러니함도 야구라는 스포츠의 좀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라이온즈의 뭐 신연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선수들과 구단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